자, 과제에 대한 풀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 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0, 5, 10, 20의 숫자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수 x의 값을 조사해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과제를 만들었죠. 과제 new 프로젝트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next 하고 이름은 뭐 if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만들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뭐 제로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20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짤 때는 뭐 if 뭐 조건이 그다음에 조건문 나오고 그다음에 요새 대한 실행문 나오고 그죠? 그리고 실행문 뭐 쓰고 실행문이 끝나고 이런 패턴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틀리다 그러면 else if 하고 또 조건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행문이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네. 계속 반복을 하고 조건문 나오고 그다음에 실행문 나오고 맨 끝에는 이제 else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else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하는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요 내용들을 다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예. 뭐 여러분들이 과제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20을 기점으로 제일 큰 경우죠. 그래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int x라고 하는 변수 값을 뭐 가장 큰24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x가 20보다 큰 경우가 맨큰 경우가 되겠죠. 20. 이 제일 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지금 x는 20보다 크다 하는 걸 찍어야 되죠. 제일 큰 수예요. 자, 이 값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걸 하려면 이제 x는 20보다 큰 경우가 걸러졌으니까 이제 x는 10이었나요? 네. 그리고 10보다 큰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해서 x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4니까 20보다 크다라고 출력이 되겠죠? 15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있다고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네,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면 쉽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스위치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 애플리케이션 넥스트에서 스위치 테스트 이렇게 01뭐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 만들면 이게 또 만들어지고요. 스위치문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문법 구조가 스위치 switch 하고 적용할 대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문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적용할 대상이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뭐 4일 때 얼마 무슨 작업 수행하고 그죠? 케이스 3일 때 무슨 작업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만 완성해 볼게요. 그럼 int a는 맨 처음에 4라는 값을 집어넣죠. 4라고 선언을 하고 4에 해당하면은 여기서 뭘 찍으면 되니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해가지고 4를 찍으라고 그러면 되죠. 4. 그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치면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브레이크 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곧바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하고 3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가지 않고 그걸 찍게 되겠죠. 그래서 4면 4 에서 4를 찍고 3을 찍고 주르륵 아래를 찍겠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이면은 3부터 찍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도 완성하면 쉽게 과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